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지금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자, 우선 큰 전강판 한번 보자면요. 오늘 IT 강세입니다. IT 강세고 반도체 약세, 조선 폭락 가깝게, 뭐 폭락이라니까 좀 그런다고 조선 약세고요. 건설도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자동차 부품 약세, 정권주 비교적 뭐 강보합권, 바이오 날라갑니다. 오늘 날라간다면 좀 그렇습니다.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주 강세입니다. 통신주 괜찮고요. LG유플러스 제가 뽑아놨죠. 자, 일단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최대한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0.12%, 최대한 위로 강하게 당겨야 되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죠. 자, 그러나 아직 위험한 선은 아직까지 뭐 터치 안 하고 잘 지키고 있다. 여기군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야 좋은데, 자, 여참이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좀 오늘 장중 저점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 밀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추세 안 깨고,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여기 안 깨고 적당히 가야 되는데 지금 깼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중요하다. 이거 깨게 되면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대처하시고요. 분봉을 일단 열어놓지, 나중에 또 체크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약간 돌려냈고, 아직까지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매수세 잡히는 거 제가 봤었는데 이 매도세로 확 지금 밀렸어요. 자,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매도세보다 매수세 두는 게 좋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지금 보면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지금 현물 사고 있어요. 양대시장 다 사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453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74억, 기관도 85억 사고 있어요. 자, 선물은 약간 붙들어 놨습니다. 892억. 자, 오늘 그 특징이라고 오늘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자, 잠깐 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 꾸준하게 그냥 450억 정도로 매수세 유지 중이고, 이것이 장막판 종가 인근에서 팍 매수세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크게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자, 그 반면에 기관 외국인 요새 반대 포지션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이 던질 때 기관이 사주고,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조금 차익 실현성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이제 받아준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더 세게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사주다가 약간 꺾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속 플러스권을 좀 유지돼야 된다. 더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수량도 보시면 선물이 자 많이 뺐다가 적당하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다.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기관 외국인 매수, 그러니까 현물에도 매수해주고 막판에 이거 선물 매수세를 확 돌아서면서 땡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지금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지지권에서 지지는 하고 있는데 이걸 강하게 좀 들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제가 2770원에 사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는데 2820원인가 공식적으로 전 매도했습니다. 손실 아닙니다. 플러스 냈어요. 우리 지우 플러스 5% 내고 팔아먹었으니까 저도 그걸로 종료합니다. 앞에 방송에 난 거 있습니다. 그거 전 종료합니다. 플러스 끝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신규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신규 매수 들어갔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강하잖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그죠? 자, 셀트리온도 괜찮아요. 위로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도 괜찮아요. 괜찮다 했습니다. 아침에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다 했습니다. 제가 느낌에, 물론 가봐야 되는데, 94,000원대 5,000원대 이거 단기 목표를 일단 잡고요. 이렇게 단기 목표를 잡고 위로 띄우면 제법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제법 했거든요, 단단하게. 자, 그 대신에 방송 재방송 요새 많이 듣는 분 계시니까 신규 매수 했다면
82,000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손절하든지. 그러나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으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죠. 뭐 평소하고 말하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 이평선 다 위에 있어요. 이평선 하나도 위에 없습니다. 밑에 다 깔아놨어요. 슬슬슬 하다가 콱 띄우면 이거 날아간다. 위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가고 안 가고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자 381, 382 지점에서 수도배됐죠. 자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피보나치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은 382 지점에서 멈춘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긴 흐름에서는 그렇고요. 382 50% 61.8% 그런데 닥터케이가 지금 좀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또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나 여기.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기적인 권역만 봐도 618은 지키고 있다. 그죠? 618. 그러면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382 지점에서 멈추면 이렇게 이중 강하게 갈 가능성 높고요. 50%에서 밀리면 이중 바닥식으로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고 618 가면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급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수급 외국인 계속 들어오잖아요. 개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이런 거 보고 닥터K가 사도 된다. 본인 판단하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메릴린치가 담고 있어요. 현재. 자 그래서 여기 안 깨면 더더욱 짧게 하는 분은 89,000원 밑으로 안 깨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봉에서 적당하니 지금 한 두 번 이상 지금 주워 담아놨다. 평균 단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위로 띄우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30분 봉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를 안 깨고 내려와야 돼요. 이격이 좀 있긴 한데 여기 위에서 자꾸 놀아야 돼요. 9만은 안 깨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건 관심 없다 했습니다. 안 가죠. 안 갑니다. 일단 HLB 관심 없다 했어요. 두 개도 밑에도 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바이오 중에는 셀트리온 삼행제만 있습니다. 관심이. 그리고 한군 저번에 방송해 보니까 이 세 종목 다 갖고 계신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의미에서 별로입니다. 그거는 적당하니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안에서 자 낭부 경협 기대감이 없는 겁니까? 철도 뭐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오히려 빠지네요 지금. 그죠? 확실한 뭐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침에 얼핏 뉴스 보니까 자 건설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철강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제철 접근 금지입니다. 포스코도 금지. 삼성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히 깨지면 이것도 파세요. 만약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자 LGU 플러스 제가 올려놨죠.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기엔 좀 그렇습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이런 것도. 자 오뚜기도 괜찮잖아요. 그죠? 오뚜기 왜 안 바뀌지? 이제 바뀌네. 오뚜기 농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접근 금지입니다. 현재는 밑에 이만큼 밀릴 수도 있어요. 80만 권 오면 한번 생각해 볼 걸 몰라도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들 한번 돌려보면 아직까지 추세 유지 중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고 자 SK 머터리얼 잘 보자 했습니다. 위로 띄우겠네요. 이거는 자 이거 위로 띄울 거니까 17만 4천원 정도 늘려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오늘 말고요 살짝 늘려주면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는 양봉 딱 오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그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이건 꼭대기니까 사지 말고 이런 거는 띄우네요. 메디톡스 괜찮다 했습니다. 아침에도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이거 5%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이것도 기다려야 되고 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자 카페24도 강하고 미래컴퍼니 이것도 접근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아미 코잔도 괜찮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예전부터 밀고 있었어요. 여긴 것부터 사고 여기서가 팔아먹고 다시 사고 팔고 해도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방송 듣고 그렇게 했던 분 계시면 밑에 댓글 좀 남겨보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댓글 저번에 방송 중에 아 내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딴지 거는 애들 있는데 아침부터 할일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헛소리 좀 그만하고 얼마나 지금 3일 만에 11% 뭐 5% 7%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뭘다 빠진단 말이지. 헛소리 좀 그만하고 한번더 경고하는데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여기 잘 지켜내야 된다. 이 평선 안 깨고 좀 돌파 시도 넣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하자면 외국인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사주고 있으니 여기 안깰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장 막판에 이거 좀이 정도까지 한번 들어놓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 뭐 없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푹 처지기보다는 들어올리면서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겠습니다. 자신 없을 땐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선물 자꾸 줄이고 있죠. 선물 보러스로 확 확대 장막판 인근에서 확 들어올리면서 이거 같이 1000억 2000억대로 넘어가면 내일도 괜찮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끌어당겨야 돼요.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차트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 비리비리한 것보다 차트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력들이. 자, 따라 붙게 만들거나 아니면 위로 좀 가려면 이걸 양봉으로 딱 세워놔야 사람들이 좀볼줄 아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걸 양봉으로 세워야. 그래서 양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래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팟이 양 했고요. 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구독자 이제 840명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 채팅방 지금 초대 최근에 좀 제법 했습니다. 도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 전부 무료입니다.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